종가 공략주 시간입니다.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ENF 테크놀로지 봤죠? 잘 가요. 지금도 5% 넘는 수익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계속 홀딩 관점인 거죠? 네, 13,000원 목표가 계속 유지하겠고요. 현주가 수준이 상당히 좀 저평가 매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괴리가 목표 대비해서 괴리가 상당히 좀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8,000원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 18,000원, 손절가 15,000원 기억해 둡니다. 새로운 종목 주세요, 본부장님. 어떤 걸 볼까요? 네, 오늘 제시할 종목은 아스트를 준비했습니다. 항공기 부품 제작 업체입니다. 변함없는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이 38억, 지난해 4분기입니다. 그걸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배상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매출액도 15% 증가하면서 330억을 기록을 했는데 보잉사의 매출이 납품 기수가 증가하면서 매출 성장을 좀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B737 맥스형 섹션 48이 증대되면서 4분기 영업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반적인 포즈에 따라서 수주 증가 추세와 최근 신규 고객사 매출 발생을 통한 외형 성장이 가속화되었다. 그런 부분들이 영업이익과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보잉 증산 효과로 실적 호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출액은 743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157억을 전망하면서 각각 매출액과 영업이익 31%와 40% 이상의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보잉 737 생산 대수가 증가하면서 기수주한 품목들을 매출 반영 또한 섹션 48 상승하다가 지속될 전망으로 인해서 이 관련된 매출이 올해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특히 주요 출입 수주권으로는 유럽향 고객 동체와 섹션 48의 물량 확대가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스트의 올해 신규수주 품목들 납품 개시 또한 B737의 인도대수 증가 최대 고객인 보잉의 호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 역시도 레벨업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정 주가는 3년평균 PBR을 좀 적용했습니다. 22,000원대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되어져서 오늘 주가 오늘 준비했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4,000원 하에 순서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스트 오늘의 종가 공략주였습니다. 목표가 16,500원 제시가 됐네요. 강정원 본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으로 들어간 우리 시장입니다. 김호연 앵커와 함께 시장 분석해 보시죠.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휴전 기간에 무제한 연장했고 긍정적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또 아시아 증시 대부분 오늘 장 출발이 좋았습니다. 특히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2,900포인트를 장중에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증시 그 영향받아서 상승 출발했지만 코스피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조금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마감 준비하고 있을까요? 코스피 0.08% 상승하며 2,232선에 오늘 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90% 상승으로 750에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시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4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네요. 빨간불 키며 0.42% 상승으로 장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만 이내에 하락장 연출했고요. 또 강한 조정으로 1.56% 빠지며 오늘 장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볼게요.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가 목표치 하향 조정 레포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실적 하향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게 조정받으면서 68,700원의 종가 형성할 것으로 보이네요. 또 CJENM은 영화 극한직업이 1,500만 명을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 강세 보였습니다. 2% 넘게 상승하며 234,300원의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라젠 오늘 상승 흐름 좋았네요. 1% 넘게 상승 73,300원에 주가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포스코 캠텍도 오늘 빨간불 키며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1.59% 상승 73,300원에 오늘 주가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호가 분위기 돌아봤습니다.
2월 25일 장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빅 이벤트가 굉장히 많죠. 오늘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인 MWC가 현재 열리고 있고 북미 정상회담도 27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벤트에 따른 좀 이 기대감과 불안감이 동시에 공존했던 오늘 장이었는데요. 코스피 2230선 지켜내면서 0.09% 상승한 2232에 오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0.95% 조금 강한 탄력 받으면서 750에 오늘 장 마감했네요.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매수세를 보였지만 이내 매도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오늘 1288억 원 매도하는 모습 보였고요. 개인과 기관은 매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이 개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1200억 원 넘는 모습 보였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수세 보였습니다.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J대한통운입니다. CJ대한통운이 요즘 이 택배값 인상으로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흐름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오늘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를 새로 섰습니다. 또 오늘까지 6거래 연속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2.98% 강한 탄력으로 19만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 특징주입니다. JNK터 살펴볼 텐데요. 강원 테크노파트가 최근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강원도형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 경쟁 입찰에서 JNK터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급등했습니다. 8% 넘는 상승 보였는데요. 8,900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네요. 특징주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